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위크, 핀란드의 수오미 아레나, 덴마크의 폴케메르, 노르웨이의 알렌달스카 등 북유럽에서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즐기기 위한 축제를 매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권자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0일 열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020년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유권자 중심의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당발전, 정책선거, 시민교육 등을 주제로 열리는데 정책소통, 학술토론, 경연발표, 문화공연, 전시체험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및 성숙한 선거정치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토론, 학술세미나, 전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관과 단체는 오는 9월 11일까지 개별 통보 및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020년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에는 강연 세미나실, 음향시설, 유무선 마이크, 행사 안내 현수막과 배너, 안내 간판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 정당 관계자, 유권자, 미래 유권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연수원은 선거 정치 참여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2020년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의혹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 접속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KBS, MBC, JTBC 등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코너는 한국선거방송, YTN, KBS 등 각 방송사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팩트체크 코너에는 투개표 조작설, 개표소내 잔여투표용지 보관, 2차원 바코드의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관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방송사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통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통계 시스템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비롯해 그동안 실시한 역대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선거 일정, 투표소 현황, 개표 현황 등 기본 현황과 후보자 등록수 등 후보자 관련 사항, 선거비용 관련 내용, 투개표 진행사항, 당선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및 선거비용 검색 팝업창을 만들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4월 7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현황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 개편,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등 총 897억여 원을 보전했는데요. 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의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의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는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 선거범죄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당선인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법에 규정된 당선 무효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로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거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 위조, 변조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되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소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역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선거비용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정당과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당과 후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각 방송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아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각종 의혹과 부정확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